자, 아키에이지 워 온라인 쇼케이스 들어갑니다. 이상의 유저에게 사랑을 받은 기존의 아키에이지를 재해석하고 새로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공성전 그리고 바다에서 펼쳐지는 해상전까지 다른 MMORPG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호쾌한 공격 속도와 타격감. 안녕하세요. 카카오 게임즈의 조계현입니다. 오늘은 아케이지 워를 개발한 엑셀 게임즈와 함께 자세한 게임 소개를 드리기 위해 쇼케이스를 마련했습니다. 아케이지 워는 원작 아케이지의 깊이 있는 세계관과 캐릭터 설정을 기반으로 완성도를 높였고 호쾌한 공격 속도와 타격감으로 전투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전쟁 중심의 MMORPG입니다. 최고의 그래픽과 기술력으로 구현된 광활한 오픈월드와 함께 공성전 그리고 바다에서 펼쳐지는 해상전까지 아케이지 워만의 다양한 콘텐츠로 수많은 유저들이 함께 즐기고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고의 MMORPG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엑셀 게임즈의 송재경입니다. 아케이지 워는 전 세계 2천만 명 이상의 유저에게 사랑을 받은 PC MMORPG 아케이지의 후속작입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플레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 MMORPG로 제작되어 뛰어난 그래픽과 개발력으로 구현한 심리스 오픈월드 속 아케이지 워의 세계를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오픈월드와 다수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만큼 수백 명이 한화면에서 쾌적하게 전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적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저희 엑셀게임즈는 아케이지 워의 또 다른 세상 속에서 모든 유저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또 그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케이지 1은 원작의 서대륙에서 시작하며 기본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되 또 다른 이야기와 설정을 가미하여 저희만의 특색 있는 재미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적대 세력이었던 종족 및 이용자들과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탈 것 있죠. 탈 것. 그리고 펫도 있어요. 같은 종족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진 대상 또는 길드와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료와 모험을 떠나다 보면 새로운 던전, 새로운 기후, 새로운 몬스터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들을 공유하고 즐기며 아케이지 워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케이지 워는 엘프, 워본, 누이안, 하리아란, 드워프, 펠의 종족이 등장하며 선택 종족에 따라 한 손검, 양손검, 단검, 활, 지팡이 등 다양한 무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존 MMORPG에서 존재하는 액티브, 패시브 스킬의 사용은 물론이고 스킬 간 혹은 동료와의 연계가 가능한 연쇄 기술을 사용하거나 탈 것에 부여된 스킬을 사용하여 전투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오픈 후에는 서버 내 최강자를 가리는 공성전. 자, 여기 보시면은 뒤에 탈 것에 부여된 스킬을 사용하여 전투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탈 것 뽑기 예견하는 거죠. 펫도 있고 탈 것도 있고 해상전 배도 있고 변신도 있고 봅시다. 이어서 오픈 후에는 서버 내 최강자를 가리는 공성전, 서버군 유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렐름 던전, 그리고 렐름 공성 등을 빠르게 선보임으로써 대규모 전투를 비롯해 더 다양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공성이나 대규모 전장에서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캐릭터 간 충돌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타격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드전과 해상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케이지 워만의 전투에 대해서 정석원 기획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팀장 정석원입니다. 아케이지 1은 원대륙 소매로 대이주를 마친 종족들이 누이아 대륙에 정착을 하면서 겪게 되는 세력 간의 알력 다툼을 배경으로 서사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아케이지의 세계관이 서대륙과 동대륙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세상을 아케이지 1을 통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동족을 위해, 야욕을 위해 또는 그릇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정의로 맞서 싸워나가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세계관에서 펼쳐지며 그 이야기 안에서 시나리오 속 대행자가 아닌 여러분들이 전쟁과 화마에 휩싸인 누이아 대륙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규합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케이지 1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캐릭터 성장 과정에서 오는 피드백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시각적 혹은 체감적으로 가장 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 다른 MMORPG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호쾌한 공격 속도와 타격감, 이를 통해 완성된 화려한 전투 경험을 이용자분들께 선사해드리려 합니다. 또한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개발된 기술 연쇄 시스템은 빠른 템포의 전투와 어우러져 파고들수록 깊이 있는 연쇄 공격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케이지 1은 워, 전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양한 전투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메인 줄기인 캐릭터 전투 외에도 바다에서 펼쳐지는 함선 전투를 통해 새로운 경험, 캐릭터 전투, 다양한 전투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메인 줄기인 캐릭터 전투 외에도 바다에서 나오는 배들, 함선 재료들, 이것도 팔 것 같고요. 에서 펼쳐지는 게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메인 줄기인 캐릭터 전투 외에도 바다에서 자 배도 지금 보면은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로 보입니다, 님들. 이런 씨. 펼쳐지는 함선 전투를 통해 새로운 경험, 또 다른 방향성을 선보여.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색깔 아시죠? 뭔 말인지. 색깔이 있어요, 뭔가. 타이틀에 걸맞게 다양한 전투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배 등급이 있다는 거죠. 메인 줄기인 캐릭터 전투 외에도 바다에서 펼쳐지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색깔이 다 익숙하잖아. 하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스킬들도 보면은 요렇게 아마 지금 여기 전설이 클릭되어 있는데 전설 스킬까지 있잖아요. 아마 이거 위에 단계, 밑에 단계 이제 영웅 배에서는 영웅까지밖에 없겠죠. 아마 배도 과금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함선 전투를 통해 새로운 경험, 또 다른 방향성을 선보이려 합니다. 방향성 투사체인 어뢰를 활용해 동료와 합을 맞춰 적군을 집중 공격하거나 위기에 처한 아군을 구하기 위해 적군의 어뢰를 대신 맞아주는 플레이, 순간적인 이동 속도 증가 기술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 자, 이런 해상전 같은 거는 나름 좀 신선하긴 한데 과금 요소를 여기다까지 넣어놓는 거는 전술을 준비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펼쳐지는 보스전과 전리품, 바다 어디에서나 획득할 수 있는 영웅 등급의 유일한 장신구를 통해 바다에서만 이룰 수 있는 성장의 경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케이지 1은 1,000명의 플레이어들이 한 장소에 모여 전투를 해도 쾌적한 플레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적화에 특별히 신경을 썼고 많은 플레이어가 모여 전투를 펼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드리려고 합니다. 캐릭터 충돌을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스 지역, 특정 상태 이상의 빠진 캐릭터에 더 강한 공격을 하는 보스 몬스터를 역이용하는 전략 등 다양한 변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번 다른 경험과 전략을 드리고자 하는 징조의 틈은 특정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몬스터 웨이브와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악마의 유물을 특정 NPC에 반납하는 CTF 콘텐츠입니다. 유물을 나르는 대상이 누가 될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어떻게 유물을 빼앗아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할 것입니다. 징조의 틈에서 처음 선보일 독특한 CTF 시스템은 조만간 업데이트로 선보일 공성전을 포함해. 와, 몸에 빛 몸에 빛나는 거 봐라. 캐릭터들. 캐릭터들 몸에 빛나는 거 봐. 이게 고대 전설급이겠죠? 아까 노란색. 업데이트. 이게 노란색 빛나는 게 공성전을 포함해 전 서버군이 한 곳에 모여 경합을 펼칠 렐름 던전인 공간의 틈에서도 한층 발전된 형태로 준비 중입니다. 렐름 공성전은 전 서버군 내 플레이어들이 육상과 해상에서 합동으로 경합을 벌이게 될 것이며 단일 서버 범위를 넘어 서버군 간의 대결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 콘텐츠도 고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D 양정군입니다. 아케이즈1은 원작의 방대한 대륙을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더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심리스 월드로 구현했습니다. 다양한 기후와 특색으로 가득 찬 지역들을 만나볼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곳을 로딩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직업은 중세의 다양한 인종, 드워프의 재능, 모본의 힘, 엘프의 신비함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섬세하면서 뚜렷한 매력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 종족들은 특색을 살려 다양한 체형과 그에 따른 감정 표현,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사실적인 질감과 자연스러운 피부, 헤어와 털 표현을 위해 많은 개발자들이 노력했고 최초의 도서관 원정대원, 12명의 신과 영웅의 모습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케이즈1은 호쾌한 타격감을 위해 박진감 넘치는 전투 연출을 구현하였습니다. 몬스터 사망 시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훼손되며 물리적인 힘에 의해 바닥을 구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 금속, 물,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되는 게임 없죠. 요새 게임들은 몬스터 바디 질감에 따라 피격 효과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몬스터 바디 질감, 타격감, 섬세한 그래픽, 수준 높은 퀄리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그래픽 기술인 DLSS와 FSR을 지원해 고사양 PC에서 깊이 있는 플레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원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타와 당나귀를 타고 새로운 시대의 월드를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탈 것 타는 사람들 있죠? 아무튼 몬스터 바디 질감에 따라 피격 효과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쾌적하고 섬세한 그래픽, 수준 높은 퀄리티를 지원해 아까 뒤에서 확인했다시피 사람들 탈 것 타는 거 보면은 용도 타고 에? 코뿔소 같은 것도 타고 이것저것 많이 탔거든요. 막 이런 유니콘 같은 것도 타고 그런데 또한 최신 그래픽 기술인 DLSS와 FSR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원작에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원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타와 당나귀를 탄대요. 야타와 당 야, 야타. 야, 씨. 아니, 이런 게, 이런 게 세겠어요? 당나귀가 세겠어요? 용이 세겠어요? 유니콘이 세겠어요? 예? 이런 거는 딱 봐도 그냥 일반 등급이나 고급 등급이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야, 누군 당나귀 타는데, 누군 용 타는데, 어떤 게 세겠냐? 안녕하세요. 아케이즈워의 사업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김상구입니다.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케이즈워의 운영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이머들은 MMORPG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서 모험과 경쟁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MMORPG 세상은 현실과는 다르지만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MMORPG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그 세상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대응 시스템들을 구축하였으며 추가로 인게임 및 커뮤니티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이슈 발생 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여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4시간 열려봐야 알겠지만 기반으로 전체적인 대응 시스템들을 구축하였으며 서버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인게임 및 커뮤니티를 24시간 모니터링 해가지고 피드백을 빠르게 하겠다. 인게임 및 커뮤니티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이슈 발생 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여 아케이즈워의 세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은 우리의 생활 속 일부이기에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더욱 편하게 게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플레이가 가능한 링크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캐릭터 피격 알림이나 사망 등과 같은 인게임 정보들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카카오톡 저런 서비스가 과연 좋을까요? 이제 너무 우리 실생활에도 너무 가깝게 이렇게 스며들면서 너무 이게 현실과 이게 좀 구분이 안 되지 않을까. 아이템 시세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서 실생활 속에서 인게임과 더욱 편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웹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운영팀은 개발사와 함께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 이거? 유저분들의 아이템 가치를 중심에 두고 업데이트 및 BM 등을 고민하겠으며 운영 이슈 발생 시에는 유저분들의 알 권리에 중심을 두고 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을 안 하네요. 뭐 안 내겠다, 어느 뭐와 같이 뭐는 안 내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BM 요소 같이 이것도 유저분들의 아이템 가치 유저분들의 아이템 가치를 중심에 두고 업데이트 및 BM 등을 고민하겠다라고만 했지 안 내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가치를 중심에 두고 업데이트 및 BM 등을 고민하겠으며 운영 이슈 발생 시에는 유저분들의 알 권리에 중심을 두고 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아케이지원은 3월 21일 정식으로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립니다. 정식 런칭과 사전 다운로드 등의 자세한 일정은 아케이지워 공식 카페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시 후 12시부터 아케이지워 사전 예약 페이지를 통해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신만의 캐릭터명을 선점하고 함께하고 싶은 길드원 친구분들과 아케이지 워를 즐기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쇼케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데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옆에다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상전 좀 이게 나름 신선했고요. 그리고 빠른 공격 속도를 자꾸 이제 언급을 하던데 얼마나 빠른지 시원시원한 그런 이펙트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래픽이 좋다고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맵을 로딩 없이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캐릭터 간 충돌, 관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들. 그리고 최적화, 수백 명이 한 자리에서 전투를 해도 렉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로는, 종족으로는 엘프, 워본, 누이안, 하리하란, 그리고 드워프 페레라는 게 있대요. 근데 엘프 안에 한 손검, 양손검, 단검, 활, 지팡이 이 다섯 개가 있는 거고 어본에도 있고 누이안에도 있고 여기 하나마다 다 있는 거야. 그러면은 변신 컬렉도 많겠죠. 자, 동료와 연계 스킬도 구현이 돼 있다고 하고요. 몬스터 질감에 따른 타격감 그리고 최신 기술을 이용한 DLSS와 FSR 이것도 된다고 하고요. 인게임 커뮤니티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최대한 빠른 피드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 정식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안에서 봤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과금 요소는 매울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해상전의 배 아까 등급 보셨죠? 스킬 마찬가지 그리고 변신 그리고 펫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아마 과금 요소가 생각보다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100까지 등급은 아까 봤다시피 일반, 고급, 희귀,
희귀, 영웅, 전설 또는 뭐 이게 고대인가 뭔가 노란색 흰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 노랑색 요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캐릭터 위에 잔상으로 히트2처럼 노랗게 빛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전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금 요소는 여태까지 그 다른 때에서도 보면은 과금 요소가 좀 풀린 게 있어요. 과금 요소가 풀린 게 지금 스텝업 패키지. 스텝업 패키지 해가지고 아마 4번, 4개인가 하면은 44만원? 44만원의 영웅 확정권. 이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희귀 스킬 사는 거, 14일 완성. 이게 55,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과금 좀 하고 하실 분들은 스텝업 패키지 44만원의 영웅 확장권으로 캐릭터를 구매를 해서 변신을 뽑고 희귀 스킬을 하나 사가지고 요렇게 아마 구매를 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